오늘 알아볼 것은 SCP 제달입니다. 보르니에게 하여금 착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하는 빙의 가면, 주변 사람들의 폭력성을 증폭시키는 어린 소녀, 현실의 인간에게 무작위 미션을 던져주는 정체불명의 어플 등 초자연적인 것들을 확보하고 격리하여 보호하는 집단 SCP 파운데이션. 자,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 가장 거대하며 가장 기괴한 그곳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괴담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공포라는 장르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 각자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괴담은 끊임없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손각시, 일본의 갓파, 중국의 강시,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이집트의 미이라, 미국의 부기맨, 아랍권의 구울, 부두교의 좀비, 기독교의 사탄 등 각 나라, 문화권마다 고유의 크리처들이 전승되어 왔고요. 우리나라로만 한정시켜봐도 부모님 세대에는 망태기 할아버지, 삼촌 세대에는 홍콩할매 귀신, 우리 세대에는 빨간 마스크, 우리 아래 는 히로빈? 아무튼 요즘 아이들도 요괴워치, 신비아파트에 목매는 것을 보면 괴담이라는 소재는 충분히 매력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괴담이 이렇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소재라면 단순히 소비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괴담이 생산되기도 할 테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 유저들이 모여 구축한 기괴하지만 거대한 세계관 SCP 파운데이션, SCP 재단입니다. SCP 재단,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는 일종의 초정부적 재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수많은 인간의 귀로 이루어진 곰인형이나 몸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고대 해양의 악마,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끝없이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통 같은 것들이 시설 내에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한 국가에 종속된 재단이 아니라 미국은 물론 러시아, 한국, 중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태국, 일본 등 전 세계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새로운 존재가 발견될 때마다 문서를 최신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야, 라이트 치워! 당연한 얘기지만 SCP 재단은 실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활동하고 있진 않겠죠. 설정 바깥으로 나와서 이 SCP 재단을 설명해보자면, 인터넷 유저들끼리 SCP 파운데이션이란 가상의 재단이 있다고 설정한 뒤 이 설정에 어울리게 각자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동원해 흥미로운 존재를 만들어 한 개체씩 추가해 나가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대한 세계관 아래 많은 이들이 수많은 옴니버스식 소설을 써내는 모양새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겠네요. 때문에 SCP는 설화에 기반하는 다른 괴담과는 다르게 현대의 인터넷에서 아까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괴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SCP 재단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정과 몇몇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만 보면 SCP 재단은 크리처를 관리하는 곳이라고 받아들여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물, 현상, 장소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곳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죠. 자, SCP 재단은 각 개체들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있는 그대로도 완전하거나 보안 절차만 숙지한다면 상해의 걱정이 없는 세이프 등급, 특징이 전부 이해되지 않아 반응을 예측하기 힘든 유클리드 등급, 제어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생명체에 에게 해를 끼치는 케테르 등급으로 나뉘죠. 또한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문서의 일부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거나 데이터가 말소되었다는 식의 연출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개체들 중 5가지의 예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보로 SCP-682, 등급은 케테르, 별명은 죽일 수 없는 파충류. SCP-682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파충류 형태의 개체입니다. 격리 시 힘을 억제시키기 위해 그의 격리실은 염산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이를 위해 내벽은 25cm의 강화 내산성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25제곱미터 크기의 방 안에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생명력만큼이나 파괴력도 대단하고 지능까지 갖추고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체죠. 이렇게 강력한 설정을 지니고 있다 보니 다른 SCP 개체들 과의 대립구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인기도 대단하여 여러 매체에서 등장한 크리처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개체가 있는가 하면 규칙만 잘 지킬 시 안전한 개체도 있습니다. 1년번호 SCP-096, 등급은 유클리드, 별명은 부끄럼쟁이. SCP-096은 키가 굉장히 크고 말랐으며 창백한 피부에 무척 긴 팔, 다리,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입을 가진 생물체입니다. 그 외형이 슬렌더맨과 흡사하죠. 평소에는 너무나도 온순하고 격리에도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부끄럼쟁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 SCP-096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끔찍하게 울부짖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참히 찢어 발깁니다.
아니라 단순히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넘어 SCP-096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래도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온순한 개체이기에 유클리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괴적인 개체가 있는가 하면 이로운 개체 또한 존재합니다. 일련번호 SCP-590, 등급은 세이프, 별명은 그는 당신의 고통을 느낀다. 모든 면에서 볼 때 평범한 10대의 소년이지만 이 개체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늙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접촉 시 그들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부상 및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 단,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 모든 부상과 질병은 SCP-590에게로 옮겨갑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재단은 이 소년을 인간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죠. 한때는 스스로 호흡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부상이 축적되었으나 SCP-590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 이를 회복시키고 후에는 정신지체를 치료하도록 유도하여 정신연령을 3살에 묶어둠으로써 좀 더 제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재단이 비인도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예시 중 하나죠. 자,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사물 또한 존재합니다. 일련번호 SCP-978, 등급은 세이프, 별명은 욕망사진기. 겉모습은 일반적인 검은색 폴라로이드 즉석사진기로 보이지만 피사체를 촬영할 시 당시의 장면이 아닌 피사체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는 사물입니다.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곤충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절도 있는 자세로 서 있는 도베르만을 촬영하자 공놀이를 하는 모습이 출력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우, 귀여워. 이 특성은 SCP 개체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죠. SCP-682는 수많은 시체들에 둘러싸여 촬영자를 찢어 죽이는 모습이 출력됐고 SCP-096은 뒷배경은 그대로 나왔지만 SCP-096은 사진 안에 없는 상태로 출력됐고 SCP-590은 그의 얼굴이 사진기로 다가와 사진 전체를 채운 모습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이런 사물이 있는가 하면 앞서 말했듯 장소, 현상도 존재하죠. 일련번호 SCP-087, 등급은 유클리드, 별명은 계단통. 한 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한 SCP-087은 그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안이 굉장히 어둡고 조명이나 창은 전혀 없는 탓에 반드시 손전등을 지참해야 하며 무엇보다 큰 특징은 수백 미터를 내려가도 끝없이 아래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여태껏 총 4번의 탐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탐사자들은 정체불명의 생명체 SCP-087-1라는 존재와 조우했는데 이 존재는 눈동자, 콧구멍 또는 입이 없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SCP-087이란 게임의 배경으로 설정된 SCP재단을 널리 알린 개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SCP재단은 굉장히 세세한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 또한 수많은 개체 중 고작 다섯 종류만 설명드린 것이기도 하고 설명 자체도 최대한 간소화시켰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스케일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또한 SCP-978처럼 서로 다른 개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식의 설정도 산재하여 있기에 그 세계관이 거대하고 섬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SCP재단의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설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떠도는 민담은 뭐라고 부를까요? 얼반 레전드, 도시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선풍기를 켜놓은 채로 잠들면 죽는다, 거북아는 콘돔으로 만들었다 등 떠도는 낭설부터 망태기 할아버지, 홍콩 할매 귀신, 빨간 마스크와 같이 크리처들도 이 도시전설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러한 도시전설 중에서 인터넷에서 창작된 도시전설을 영미권 국가에선 크리피파스타라고 부릅니다. SCP재단 또한 크리피파스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죠. 자, 크리피파스타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예시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아 이거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마른 사나이 슬렌더맨이 있고요, 미치광이 살인마 제프 더 킬러가 있습니다. 이런 크리처뿐만 아니라 스폰지밥에서 삭제된 에피소드라고 알려진 징징이의 죽음, 마인크래프트 싱글 서버에 나타난 의문의 유저 히로빗, 포엑시 게임 자체의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포켓몬 미싱노 등 우리가 한 번쯤은 접해본 인터넷에서 창작된 도시괴담을 크리피파스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크리피파스타 문화의 영향을 받아 2007년 6월 22일 영미권의 커뮤니티 4chan의 초자연 게시판에서 최초로 SCP-173이란 크리처에 대한 설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일련번호 SCP-173. SCP-173은 매우 악의적인 크리처이며 자신의 시야에 닿는 모든 것을 목졸라 죽이려고 한다. 다만 누군가의 시설이 닿아 있다면 그동안은 움직이지 않는다. 때문에 항상 컨테이너를 잠궈두어야 하고 청소를 위해 들어갈 시 3명 이상이 진입하여 한 사람이 청소를 하는 동안 2명 이상은 반드시 SCP-173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라는 글이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 한 크리처가 오버랩되죠. Don't blink. Don't even blink. Blink and you're dead. They are fast, faster than you could believe. Don't turn your back. Don't look away and don't blink. Good luck.
가장 유명한 닥터 후의 몬스터 우는 천사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의 방영일이 2007년 6월 9일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SCP-173은 우는 천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해당 글은 당시에도 유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내며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설정이 흥미롭다 혹은 필력이 뛰어나다 이런 1차원적인 것을 넘어 SCP라는 재단에는 SCP-173을 제외한 다른 크리처도 존재한다는 설정이 부여되었기에 많은 유저들이 저마다의 설정을 부여한 새로운 크리처를 창작하며 이 세계관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날이 갈수록 SCP라는 세계관에 빠지는 이들은 늘어갔지만 동시에 4chan 스레드에 포스팅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에 불만을 가지는 이들도 늘어갔습니다. 크리처의 사진이라든지 각 크리처 간의 관계라든지 등 각자가 부여한 디테일한 설정이 있을 텐데 포스팅만으론 이를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해서 2008년 1월 19일 위키를 기반으로 SCP 시리즈 위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보 갱신에 특화된 위키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SCP 세계관과 좋은 시너지를 내었고 Dr. Beers, A Fat Ghost, Kane Pesa Scroll, Fritz Willy, Bijan 을 비롯한 작가들이 초기 세계관 확장에 많은 몫을 기여하며 기반을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설정 다 때려박은 노잼 문서가 쓰여지는 경우도 다반사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저들의 투표로 정식 SCP 개체 등록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고 이목을 잡아끄는 수작들만 정식으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SCP 세계관에 빠져들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양질의 문서가 작성되었죠. 지금도 그 세계관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SCP 재단 자체를 하나의 장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 또한 분명하게 존재하죠. 앞서 말씀드린 SCP-078이란 게임을 포함하여 SCP와 관련된 게임은 정말로 많습니다. SCP-681을 주제로 한 6A2, 많은 방송인들이 실황한 SCP Containment Breach 등이 있고요. 이에 영향을 받은 게임은 프로젝트 문에서 제작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레메디 게임즈에서 제작한 컨트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크리처들이 등장한 영화 더 캐빈 인 더 우즈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고 초자연적인 물건을 격리하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컨셉의 드라마 웨어하우스 13 또한 그러하죠. 아예 SCP 생명체를 주제로 한 단편 영화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SCP 재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흥미로운 장르다 보니 그 팬덤 또한 거대합니다. 분명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SCP 세계관에 흠뻑 빠지신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와! 68이 아시는구나! 겁다 셉니다! 라든가 SCP 재단은 진짜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 좀 하지 좀 마 좀! 다 같이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즐기자고요. 아셨죠? 또 보죠!